저는 지금 스케줄을 끝내고 이제 탁구하러 운동하러 가기 전에 이제 샵에 들러서 클렌징하고 샴푸를 하고 가려고 해요. 오늘 제가 쓸 제품은 클렌징 밤 형태. 클렌징 밤. 근데 저렇게 튜브 타입이면 위생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쓸 때 손으로 떠서 쓰지 않아도 되니까 위생적으로도 좀 안심이 되고 바로바로 얼굴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약간 이렇게 오일이 아니라 이렇게 꾸덕한 밤 형태라서 바로 얼굴에. 제가 이렇게 짜면서 생각한 게 좀 맛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필요 부분에 이렇게 딱 하면 되네요. 뭔가 얼굴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근데 약간 흉터 문장처럼 저렇게. 아니 왜 저렇게 발라요?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굴에? 이거 뭐지? 롤링을 해볼게요. 저는 저 롤링 할 때가 너무 좋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좀 되게 좀 화장을 진하게 한 날도 해봤는데 거의 아이리무버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진한 색조 화장도 되게 잘 지워지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좋았어요. 이렇게 유화과정을 통해서 한 번만 깨끗하게 해주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유화작용이 뭔지 물어봐도 돼요? 이제 클렌징 오일을 이렇게 발라놓고 물을 묻히면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게 이제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는 성분을 섞이도록 하는 그런 걸 유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클렌징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이봐, 똑같잖아. 메이크업 아니,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눈썹 없어졌잖아요. 눈썹. 저는 원래 세안을 하고 나면은 바로 되게 건조해서 바로 얼굴 당기는 편인데 지금 아직도 약간의 촉촉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운동 가는 날은 두껍게 안 발라요. 그냥 저게 에센스 정도로 가볍게 바르고 선크림을 바로 발라주는 거죠. 이게 가볍고 발림성이 좋아요. 잘 안 펴발려지잖아요. 조금 뻑뻑한 제품들은. 근데 되게 잘 펴발려져서 보면은 되게 촉촉했어요. 여기 약간 그런 백탁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선크림 바르면 좀 허해지는 거. 달걀 귀신처럼. 네, 근데 그런 게 없고. 이 제품을 제발 골프장에 계신 아저씨들에게 좀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다 달걀 귀신처럼 떠 계세요. 골프장에 아저씨들은 왜 그렇게 하얗게 바르고 있는 거야, 다들? 그쵸, 이게 여기 목까지. 그리고 손도 하얗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백탁 현상이 심한 거를 찾아서 그렇게 다들 바르시는지 모르겠어. 저만의 팁은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꼼꼼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발라도 전혀 당김이 없어서 저는 되게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약간 촉촉하고 전혀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크림 바르는 거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습관화 해야 됩니다. 실내에서 운동을 하더라도, 실내 활동을 하더라도. 땀으로도 하얗게 흘러내리진 않네요. 선크림이 진짜 많이 진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선크림도 진화하고 있는데 시영 씨 근육이 너무 진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저한테 약 먹었냐 그러더라고요. 도핑 테스트 약 안 먹고 하냐고. 그래서 잘 봤습니다 근육. 네, 저는 지금 이제 운동을 끝내고 바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촌스럽지만 저 잠옷인가요? 남대문 시장에서 사는 엄마 옷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아니요, 이 잠옷만큼은 안 입고 찍으려고 했는데 셀카를 너무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제 잠옷이 몇 개 없어가지고 맨날 똑같은 거 입는 것 같아가지고. 운동하면서 땀이나 이제 노폐물 그리고 집에 오면서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집에 와서도 클렌징을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다음으로는 D브랜드의 클렌징 밤 한번 만나볼게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클렌징 밤은 떠서 쓰게 되는데 사실 스파츌러 이제 안 쓰고 손으로 좀 떠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위생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핸드크림 같지 않아요? 맞아. 맞아요. 핸드크림 대신 아이크림. 이렇게. 이거 너무 괜찮다. 진짜 스파츌러로 뜨기 되게 귀찮거나 지저분할 때 있는데 뭔가 위생적으로도 조금 신경 쓰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해보시면은 이제 뭔가 알갱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덩어리 져 있잖아요. 롤링 해보시면은 되게 부드러워요. 그쵸? 향이 되게 귤향, 과일향. 약간 아로마 향처럼 네. 이제 그런 좀 기분 좋은 향도 느낄 수 있고 되게 부드럽지만 이게 약간 스크럽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블랙헤드 네. 관리까지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좋고 무엇보다 쓰고 나면 이제 촉촉함이 많이 남아있어서 아까 시영 씨 얼굴 보니까 그냥 화면으로도 되게 뽀송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전에 진한 화장도 되게 잘 지워진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아이라인이랑 립스틱을 테스터로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언니 말을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네. 직접 봐야 알겠다. 이런 자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의심하고 믿지를 않잖아. 그래서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밤 제품을 써봤지만 약간 불려주는 그런 불려주는 느낌. 그럼 훨씬 더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로만 이렇게 또 씻었는데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다 지워졌고 되게 촉촉해요. 디사 브랜드 메인 성분이 이태리 화이트 트러플이라고 트러플? 해요. 트러플 되게 비싼 알잖아요. 트러플? 비싸고 막 이런 거잖아요. 브루즈아에만 적한다는 그 트러플? 트러플 매일매일 드신다고. 트러플이 매일매일 나요. 저번에 보석 성분 되게 좋아하더니 이번에 또 트러플 성분 좋아하시네. 몸에 좋은 걸로 다 피부에. 왜냐면 좋은 거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여행 갈 때 요만한 제품에다 덜어서 다니는데 이건 간편하게 그만큼만 짜서 들고 다니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들고 다녀도 좋은 것 같아요.